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조합원 박은혜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20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료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옷을 사입고 교통비를 내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만 해서 30만원, 주말에 오전 아르바이트와 오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70만원, 그러다가 평일까지 일하게 되면 적게는 120, 많게는 150만원까지 벌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거독립까지 해야 했다면 피아노 레슨비는커녕 월세를 내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전전긍긍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행히 저는 서울의 임대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는 어머니가 계셔서 월급의 반 이상을 레슨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30만원을 벌 때는 30만원을 레슨비에 썼고 70만원을 벌 때는 50만원을 써서 조금 더 배울 수 있었고 150을 벌 때는 100만원을 써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1시간을 일했을 때 2016년에는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590원을 벌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5년간 지속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많은 것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고 자랑하는 중년의 남성,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자 눈 똑바로 뜨라며 너가 이러니까 이런 곳에서 일한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중년의 남성, 자신이 매장을 나갈 때 인사가 들리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더니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간 3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5년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근무 중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것이 화가 나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남성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탄원서를 쓰고 혈육을 위해 서명을 받아서 다녔습니다. 2020년 1월 동네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께 서명을 받으러 상황 설명을 하면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면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저희 탄원서에 고민 없이 서명해 주신 74명의 편의점 근무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고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폐지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되어 주 120시간을 일을 해야 하더라도 일을 할 사람은 많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며 공부를 해서 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라지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돈을 벌지 않아도 내일의 끼니가 걱정이 없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국민에는 내일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도 포함이 되나요? 윤석열 후보가 말한 최저임금 제도 폐지,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발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을 하는 청년 노동자의 미래를 짓밟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삶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망언을 사과하고 노동자의 위한 관점으로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